Times. 폭주 기관차 정마토 기타리스트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마토입니다. 랩터 시리즈에는 이런 기타도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젠틀한 남자 정마토님 모시고 함께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젠틀한 남자 정마토입니다. 뭐 젠트에 있어서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타리스트. 정말 연주하는 걸 앞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정도의 그런 연주력. 젠틀하게 미친 남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하다가 이건 속주가 아니고 폭주다. 폭주다. 이거는 네. 폭주다. 네. 이걸 어떻게 저렇게 칠 수가 있느냐. 시연하는 걸 보면은 보통 이게 시연하고 막 이럴 때는 그 뭐 미스 노트도 좀 있고 뭐 그냥 뭐 적당히 이제 하다가 이제 뭐 시연할 때 좀 열심히 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연습할 때부터 똑같아. 그냥 계속 똑같다가 계속 됐어요. 그럼 네. 합시다 그럼 따라가고 1번보다 2번이 난 것 같아요. 어디가? 약간 이런 그래서 야, 이것도 정말 진귀한 경험이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면 된다는 망언을 남겨주신 또 네. 시간만 많이 들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연습을 뭐 안 자고 네. 뭐 안 먹고 하면 되겠죠. 한 3년 내로 되나? 하루에 기타 연습 몇 시간 하세요? 정말 랜덤이에요. 하기 싫을 땐 아예 안 해요. 아, 하고 싶을 때는 한 10시간 넘게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한창 늘 때. 한창 늘었을 때요?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이제 네. 연주력이 거의 다 완성된 상태라고 보고 한참 막 진짜 막 늘 때 있잖아요. 테크닉이 엄청 늘었을 때는 하루 기본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거의 그냥 뭐 밥 먹고 기타만 쳤다는 말이 진짜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 사람 중에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없다.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연습으로 테크닉이 늘 수 있다는 산증인 우리 젠틀한 남자 정마토님 모시고 오늘도 스카베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양산형 커스텀이라는 약간 말장난 가도 같은 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완전히 양산형은 아니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 커스텀을 받는 건 아니고 조금 이 정도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고 한 이 정도 반조리 상태 해놓고 나머지만 살짝 이제 커스텀을 해서 가격대를 좀 낮춘 200만원대 후반에 벨로시랩터 6 모델을 같이 보셨는데 스쿼드 시스템으로 거의 처음으로 80점을 넘은 기어가 나왔고요. 랩터 6 오늘 험싱신 같은 경우에는 좀 컨셉이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스카베슨에선 볼 수 없었던 스트레치 양의 범용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애초에 기본적으로 톤포트도 없었잖아요, 스카베슨 기타가. 그렇죠. 톤을 쓸 일이 뭐가 있겠어 막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건 이제 싱글이 들어가니까 싱글의 울림을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 바디도 좀 더 두껍게 만들었어요. 네, 왜냐면 그러네. 싱글인데 바디가 또 너무 얇아버리면은 싱글의 매력이 너무 잘 안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싱글 때문에 좀 스펙 변화가 좀 있었던 거죠. 톤도 그래서 들어가 있고 바디 두께도 그렇게 해놓았고 그래서 약간은 조금 모던함과 범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게 뭐 전형적인 팝 사운드는 아니지만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라고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냥 대놓고 팝 사운드가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컨셉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클린톤 시연할 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517만 5천원의 건속과에 414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폴란드, 전장은 99cm, 무게는 3.09kg, 두께는 43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두꺼워졌는데도 가볍네요. 네,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께감이 좀 있는 게 싱글 코일에 좀 특화시키기 위해서 네, 바디를 좀 더 두껍게 잡았고요. 탑에는 포플라 벌탑이 사용이 되어서 굉장히 화려한 무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디는 뭐 스카베슨 대부분의 기타가 그렇듯이 스완프 애쉬 사용하고 있고요. 네개는 메이플 웬지 5피스 4개인데 웬지 두 줄 들어간 게 뭔가 약간 아이바네즈를 연상시키는 그렇죠. 두 줄짜리 헤드머신은 쉘러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드 쪽에도 이제
약간 매칭이라고 하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디자인도 바디 색깔과 비슷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라인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자, 그리고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 너트, 지판은 포페로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 305에서 406mm 반지름의 혼합 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4 스테인리스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픽업은 디마지오가 사용되어 있어요. 독특합니다. 넥과 미드레는 DP408 싱글 코일 픽업이고요. 브릿지에는 디마지오의 DP100 험버커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컨트롤은 지금까지 없었던 원볼륨 원톤, 자 톤도 싱글 코일 때문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5A 픽업 셀렉터에다가 코일 스플릿까지 됩니다. 코일 스플릿은 브릿지 험버커를 이제 아우터 사이드만 구동을 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거의 싱싱싱처럼 쓸 수 있는, 거의 뭐 스컬베슨에서는 뭐 다른 기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야광인데 야광이 굉장히 세게 야광이 나온다.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브릿지는 ABM 3250 브릿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한번 재볼까요, 무게? 케이스? 무게 재보시죠. 거의 무기고 같은 게 지금 여기 있거든요. 8.38이군요. 네, 8.38. 합쳐서 기타와 합쳐서 12kg? 예, 한 12kg 정도.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걸 들고 걸어 다닐 수는 없겠죠. 안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5단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팬더고요. 네, 싱글이 궁금합니다. 찰지다. 컬베스는 아니랄까봐. 네. 싱글인데 기본적으로 약간 좀 진한 네, 느낌의 찰지고 네. 뚠뚠해요. 미들로우가 네. 살아있는 그런 질감이네요. 4단 가볼게요. 이거 봐. 좋다. 이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단인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사단을 하면 그 라이트하게 그냥 착. 정말 스파클링한 탕탕탕하는 그런 팝적인 사운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밑단으로 쫙 이렇게 있는 약간 뭔가 그 중저음대에다가 전부 다 부스트를 하나씩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3단 가볼게요. 이것도 좀 강렬, 짱짱하죠 느낌이 굉장히. 다른 브랜드에 좀 그 싱글이 쨍알쨍, 그러니까 팬더라고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은 거의 팬더에서 보면은 그 싱글과 험버커의 중간급의 사운드가 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2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2단이 팝적이더라고요. 그럼 2단에서 스플릿 해볼게요. 그럼 싱싱이 되겠죠? 이제 요게 가장 팝적이야. 제일 스파클링한. 스파클링하게 보통 4단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건 2단에서 활용도가 높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쳐주시죠. 네, 이거 좋네요. 뭔 리프가 이렇게 어려워. 뭔 감성적인데 이렇게 어려워. 야, 이거 거의 뭐. 자,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1단을 험버커서 험버커 먼저. 네. 확실히 험버커네요. 네. 빼면? 네. 빼고 아우터. 오히려 의외로 3, 4, 5단은 좀 진하고 1, 2단이 되게 그 스트렛 같은 느낌을 네.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1, 2단에서. 네. 활용도가 야. 높은데 좀 연구는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반적인 험싱싱의 네. 그거 질감은 아니라 마샬 복습이요. 복습이요. 네, 지금 5단이었죠? 네, 4단? 네, 4단 가볼게요. 있어, 중저음이. 좀 약간 좀 센 피킹으로 한번 리듬 한번 쳐보면 어떨까? 짝뜨까 뜨까. 그치? 요런 질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4단에서 이런 리듬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기타의 4단에 비해서 중저음이 확실히 마샬에서 좀 있어요. 느껴지죠? 네. 둔둔하니 좋네. 네, 3단 가보겠습니다. 전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존재감이 너무 확실한가?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오히려 저 팬더 같은 좀 빈티지 성향의 앰프에서는 야 싱글 치고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샬이랑 붙여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되게 잘 밸런스 맞게 정리가 되는 네.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싱글 때문에 톤을 놨잖아요. 그렇죠. 지금 3단에서 톤을 한번 줄이고 한번 쳐볼게요. 어떤 느낌이 깎고? 나올지. 네, 좋네. 한 절반 간 건가요? 지금 네 어. 절반 조금 넘게 어. 다 깎아보죠 뭐. 확 한번 내볼까? 네. 어. 진짜 가변성 굉장히 넓게 설정해놨네요. 네 이렇게 활용도도 여러분들이 꽤 많이 맞춰 쓰실 수 있고요. 2단? 그럼 2단 가보겠습니다. 가장 스파클링 했었던 2단. 스플릿 2단 가볼게요. 스플릿 2단. 어 이거야 이거. 어. 우리가 보통 4단에서 많이 기대하는 사운드 그 하프 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단 험버커. 좋아요. 싱글. 좋습니다. 자 메이킹에서 들어볼게요. 예. 팬더로 갑니다. 약간 그거에서 스플릿 2단에서 한번 메이킹 해주시죠. 네. 스플릿 2단. 네, 아르페지오 톤을. 네. 어, 그렇죠. 코러스 잠깐 넣어볼게요. 그래도 확실히 다른 기타 그 싱글의 4단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좀 있긴 있죠. 네, 코러스 다시 빼고 이번에는 듀얼리스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지난 스카베스 같은 경우에는 듀얼리스트만 넣어도 하드락 약간 하이게인의 네, 느낌이 예. 났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정도 안 먹네 안 절대. 그러면 레드락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제 레드락스 정도 가야지 하이게인이 되네요. 네, 얘는 네 마샬 게인 들어보겠습니다. 와 톤 들어야 되는데 또 연주 들었다. 뭘 그 이런 걸 치지? 그 쌍험 달려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라이트하긴 네 맞아요. 네네네. 진짜로 스트레시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스카베스니 야 이거는 거의 개인에 맞아 죽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거는 확실히 그 정도 느낌은 아니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2단이라든가 뭐 4단이라든가 뭐 톤을 내린 거라든가 이런 좀 다른 좀 싱글 클린 톤에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랩터를 쓰는 사람이 과연 이걸 바라느냐 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컬베슨의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정마토처럼 젠틀한 플레이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보다는 그냥 허먼 네, 모델들이 훨씬 더 네, 나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래서 용도를 잘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요 곡으로는 앤디 제임스의 빅토리라는 빅토리 솔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앤디 제임스 빅토리 솔로 네. 싱글 코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아르페지오 라인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르페지오 라인은 솔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곡으로 아 그렇군요. 네. 네 수입도 막 많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이 징글징글하던데 네.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뿅
그게 이거... 아르페지오야? 아르페지오라고 볼 수 있나? 아르페지오를 이거를, 그렇게 이걸, 빨리 치면 이걸 이걸 피크를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세 개로 치는 거예요? 조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막 그냥 수입도 있고 막 치킨도 네. 있고 얼터도 있고 뭐 진짜 희한하던데. 천천히 좀 보여드리면. 어떻게? 처음에 두 손가락으로 써서요. 이게 무슨 아르페지오야? 이것도 연습하면 돼요? 연습 많이 했어요 저는. 된대 연습하면. 아, 할 생각이 없어요. 이제 뭔가 네. 이런 거는 약간 엄두가 안 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어우 야 저거 그냥 아유 전문가가 괜히 있어 그분들에게 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럴 때 쓰라고 돈 버는 거요? 아 그렇군요. 네. 야, 근데 이렇게 봐도 모르겠어요, 사실. 네. 뭘 하는데 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까도 보는데 이게 수입인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꼼질꼼질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저걸 치는 거야 지금. 나는 이렇게 대구 치고 대구 붙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물어보고 앞에서 봐도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그냥 마토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보고 그냥 우리는 즐기는 입장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이야 이거 뭐라고 참 좋네요. 이게 랩터죠? 네. 랩터 네. 6죠? 나무로 만든 제트 전투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제트 전투기 알겠습니다. F-22가 랩터 맞죠? 네. 외관은 좀 센 이미지인데 소리는 좀 따뜻하다는 느낌으로 겉바속촉. 아 그렇군요. 겉바속촉.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이게 HSS가 그냥 험버커 싱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싱글은 싱글인데 겁나 센 싱글에다가 스팀팩 맞춘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이퍼 싱글 스팀팩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싱글 스팀팩. 네, 그래서 HSS 네. 일반적인 험싱싱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클린톤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지 이거 적용을 시키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랩터 6 험싱싱 살펴봤고 스쿼드 가동해 볼게요. 따단.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자 선생님은 사운드 31점, 네. 가성비 14점, 편의성 15점, 그리고 디자인 16점. 이 지난 시간이랑 사운드 선생님이 동일하게 주셨는데 약간 다른 가성비와 편의성 스펙들에서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네.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7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6.5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비해서 4점 정도가 떨어졌네요. 확실히 이 벨로시랩터 6가 가성비 점수에서 높게 받다 보니까 네. 점수에 엄청 큰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모델들은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마토님이 감을 잡으셔서 다음 시간부터 스쿼드에 참여를 네, 하시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니벨룽 6 남 스페셜 479만원 네, 이것도 멋있네요. 상당히 고급 스펙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젠틀한 남자 마터님과 함께 스컬베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